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가 연결되었습니다. 서영원 전문가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은 크게 변동이 없이 조용히 좀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오늘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그래도 코스피 지수 2,500선, 코스닥 지수 830선을 좀 올려놓은 상태에서 좀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사실 전일 미국의 CPI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가 가능한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PI 지표가 8.5%로 전월 대비에는 거의 0%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과 중국, 미국 모두 PPI 지표라든가 CPI 지표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시그널을 보였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시장이 조금 심심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점은 바로 오늘 만기일이 겹쳤기 때문이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현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수급들은 뭐 그리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진 않고요. 그리고 8월 달, 지금 7월 달에 좀 만기일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포지셔닝 자체가 하방 포지셔닝을 옵션에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는 순매수가 아닌 매도 청산에 대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면서 박스권으로도 횡보하는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외국인 포지셔닝에서는 손실 국면으로 좀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상승을 좀 제한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당분간 시장은 좀 리스크는 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추가 상승시킬 만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인 섹터로서는 국내외 해외 이슈로서 건설주들의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한 관심 종목으로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훈풍이 불기는 했습니다만 옵션 만기일이 상승의 폭을 제한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종목별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감 전에 공략할 종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요, 현대건설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6월 달에 현대건설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죠. 어제 사실 전일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와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멘텀이 여전히 있다라는 점을 좀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창사 이래 최초 7조 규모의 도시 규모 정비 사업을 수주를 했습니다. 최근 한남 3구역이라든가 청담 재개발 쪽에 대한 이슈가 좀 이어지면서 대규모 좀 수주가 이어졌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최근 11월 달 한국과 사우디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사우디에서 진행 중인 640조 규모의 네옴시티 조성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건설은 다른 여타 건설사보다 좀 특징적인 흐름들을 말씀드린다라면 최근 발표한 원전 ETF에서도 구성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건설 사업에 있어서 원전과 건설 해외 건설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상승세는 좀 이어졌습니다만 주봉상으로 흐름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높은 가격은 아니니까요. 조정 시에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서 건설주로서 현대건설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니까 이 종목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우디의 네옴시티 관련 수주가 기대되고 있는 현대건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